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클라스 련이라니 혜련입니다. 오늘 전문가 함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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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별하우스 이과장입니다. 아, 반응이셨어요? 네,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하니까. 맞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번 주는 어떤 주인가요? 우선 저 안녕하세요. 별별하우스 이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가성비가 내려와. 오늘 가성비 좋은 현장 남양주고요. 대성리역까지 2.5km, 마성역하고도 5km. 특히나 은퇴 후에는 집값을 많이 투자 안 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노후 자금으로도 쓰셔야 되잖아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모두 집중해주세요. 가성비가 내려와. 자, 그러면 네. 오늘 집 한번 보실게요. 외관부터. 오! 색깔이 되게 예뻐요. 아, 마음에 드세요? 네. 외관은 스타코랑 합역으로 마감한 거고요. 아~ 2층 집이죠. 와, 예쁘다. 이 집의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이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네. 네. 그럼 어떡해요? 마당 없는데? 그니까, 이거 약간 전원주택의 로망이 조금. 어떡하지? 어떡하죠? 그래서 마당이 네. 여기. 이쪽. 잔디마당 예쁘게 하거나 아니면 돌마당 그런 거 설치하시면 되게 예쁜 마당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산책하실 때 이쪽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셔도 운동이 될 것 같아요. 내 집 바로 뒷마당에서 산책한다는 이 느낌이. 그냥 텀블러에 커피 한 잔. 아, 좋다. 약간 이런 여유까지. 가성비가 내려와. 문 열고 현관부터 확인하고. 오, 되게 깔끔하다. 오늘의 집은 네. 실 거주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발장 크기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아, 실제로 이제 네. 신발 가족들 수납장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네. 중문도. 문도 다 꼼꼼히 보셔야 돼요. 단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중문도 있으면 더 좋겠죠. 거실부터 보실게요. 바로 앞에 거실이. 네. 엄청 넓어요. 에어컨은 옵션이고. 아, 옵션이에요? 네. 와, 좋다. 소파를 어느 쪽으로 둘지. 내가 여기 산다고 하면 아, 소파 거리, TV까지의 거리? 가구랑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쪽을 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소파를 이렇게 기역자로 놓기도 하니까. 아,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틀어서 소파를 놓고? 네. 그리고 네네. 이제 이어지는 곳이 주방. 이만큼. 넓다. 실제로 집을 보고 가신 분들이 이 우드 느낌 좋다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좋아도 하시고요. 냉장고 자리랑 밥통 자리랑 다 확인하시면 돼요, 주방은. 그리고 이렇게 등이 있으니까 여기는 원래는 무슨 자리? 식탁 자리! 바로! 네, 식탁 자리 여기 네네.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냉장고가 한 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대도 있고 세 대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냉장고 다들 좀 많이 여유 있게 집에 이렇게 두시는 편이니까 자리가 하나죠?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또 있어요? 네, 여기 이 공간에서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두셔도 될 만큼 넓어요. 1층에 방이 하나 있거든요. 아, 방 딱 1층에 하나 있어요? 네. 아, 입구에. 방이 엄청 크진 않지만 네네. 침대를 두시고 붙박이장 하나를 짜드려도 될 만큼은 돼요. 1층에 화장실. 1층 화장실. 역시 욕실이 넓어야 돼요. 1층에 지금 주방, 거실, 방, 화장실. 이렇게 심플하게 있을 건 다 있네요. 여기 뭐예요? 여기는 창고. 창고? 네. 꽤 깊어가지고 뭔가 아이들 여기서 막 약간 숨바꼭질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생각하시네요, 또? 그럼요. 아이들까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화목한 집. 가성비가 내려와! 1층 올라가 보실까요? 네, 가볼까요? 요 공간도 예쁘죠? 예쁘다. 이런 섬세한 디테일까지. 그럼 여기가 이제 2층의 첫 번째 공간인데 대체로 여기는 어떻게 꾸며요? 여기는 남편 그냥 혼자 쉬라고 마감하면 되고. 아, 남편까지 배려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왜냐면 테라스랑 연결이 되거든요. 아까 외관 보실 때 보셨죠? 바라보는 이 시선이 정감. 그렇죠. 경치 좋죠. 우리 집 앞이 답답할 일이 없어요. 그니까요. 가시기 전에 화장실 크기랑 욕조 확인하시면 네네. 딱 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이게 뭐야? 2층 거실인데요. 아니, 너무 예뻐. 하늘
제가 제일 좋아해요, 이 집에서. 덜 보이는 창이에요. 아, 좋다. 하늘창이라고 하는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뭔가 별 보면서 약간 자는 그런 느낌. 그리고 거실 크기 한번 확인하시면 아, 넓다. 네, 넓다. TV 놓고 뭐 소파 여기다 놓는다고 해도 거리감이 상당히 좀 넓어가지고 저쪽이 아트월이니까 TV 드시는 거고 이쪽이 소파? 하늘창을 봐야 되는 여기도 좀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2층에 방이 두 개 있어요. 방 두 개 있어요? 네. 첫 번째 방은 이건가요? 아, 첫 번째 방 아늑하고 뭔가 예쁘다. 여기가 2층의 두 번째 방. 아이 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간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제가 하늘창 다음으로 이 집에서 좋아하는 공간인데 계단이 사실 살짝 위험해요. 그래서 조심해서 올라오셔야 되고요. 아~ 일단 여기 올라가 보실게요. 네, 조심조심해서 네, 올라가세요. 약간 가파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솔직함을 담아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쪽에 손을 보셔서 안전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잘못하면 주원같이 이렇게 올라와야 될 수 있어서 계단 공사 피해주세요. 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보고 싶었거든요. 아! 저랑 통했어요, 진짜로. 아, 나 오자마자. 아니, 오자마자 저도 여기서, 와, 여기다가 약간 영화관 설치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쿠션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안, 이렇게 하면 이쪽에다가 빔 쏴도 되잖아요. 아, 너무 좋다. 그러면 우리 가족만의 영화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약간 TV 좋아하고 이러신 분들은 여기 진짜 최적일 것 같아요.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아이한테 뺏길 수도 있어요. 가성비가 내려와! 내려가서 얘기해볼까요? 아, 네. 여기 좀 좁으니까 내려가서. 내려갈게요. 살짝 불편하게 가셔야 되지만 네. 옛날에 개그 프로 있었어요. 뭐요? 아, 세대 차이 나나? 아니. 문희도 해봤어요? 진짜 대박. 오늘의 집은 네. 남양주 수동면에 위치한 현장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5km 간격 내에 생활권이 다 있으니까 네네. 교통도 좋은 현장이고요. 네. 1층, 2층에 다 거실이 있기 때문에 네. 두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도 있는 집.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가 내려와. 아, 가성비가 내려와요. 아니, 빨리 얼마예요? 이 집 가격은 네. 3억 5천. 3억 5천이요? 네. 아, 진짜로요? 4억 5천 말고 3억 5천. 가성비가 내려와! 가성비가 정말 두루루루루루 내려와요. 이번 집 꼭 기억해 주세요. 별별하우스. 우리 동네 클라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